과거에서 무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아요? 박현경님? 네, 이지현입니다. 누굴 찾는 거예요? 너 도대체 뭐야? 무슨, 지금 나하고 장난하자는 거야? 과거, 바뀔 수 있습니다. 되돌려 놓을 겁니다. 아직 기회가 있다면. 달이 밝으면 아주 멀리서도 잘 보일 테니까. 장성아, 도망가라. 나는 차를 받아서 일을 벌리는 건 좀 급해. 장가는 대체 언제 따라잡을 건데? 이서야. 한 번이라도 이서를 여자로 본 적 있어요. 난 지금 북한에 와 있다. 어디 다친 데는 없어?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어야 되냐고. 곧 좋아질 거예요. 모든 게. 이정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난 이정혁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
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우리가 기원 앞으로 갈게. 괜히 혼자 택시 타고 이상한 데 내려가지고 헤매지 말고. 알았지? 애들 대학 합격할 때마다 고생했을 엄마를 위해 축하 파티 해주는 게 우리 스카이캐슬 전통이거든. 누난 좀 떨지 마. 나 영재 포트폴리오 절실하게 필요해요. 여기서 대학 보내고 나면 그 코디 나한테 토스해주는 거다. 영재 코디. 고객 대비 합격률 100%. 지난 8년간 서울의대만 16명을 합격시켰습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김주영이라고 합니다. 3대째 의사감은 우리 예서가 만들면 돼요. 이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예서 서울의대 보낼 수 있어요, 언니. 내가 널 며느리로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. 두고 보세요. 당신 아들보다 100배, 1000배 더 잘난 딸로 키워낼 테니까. 그는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며 빛이자 어둠이다. 아저씨 귀신이잖아요. 제가 귀신을 보거든요. 아저씨 도깨비예요?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있고 편안하지 못하였네. 해병대 대위 유진초예요. 아마 내 긴 이야기가 끝나면 우린 따로 떠나게 될 거예요.
지선우 사랑한다. 이태호가 선택하는 걸 보고 싶어. 나한테 여전히 지선우 하나밖에 없어. 저를 나서기지 마!